제가 지금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와가지고 교과서를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진짜 오래서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엄청 긴박해 보이네. 네, 긴박하긴 해야지 빨리 집 가야 돼요. 수업 끝! 아 근데 학교 또 가야 돼. 젤리야 알람 꺼. 조회 되는구나. 재린.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저희 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주 등교하고 1주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주간이에요. 오늘 9시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교시는 체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는 학교만 가면은 좀 피곤한데 이렇게 중간에 온라인 수업도 섞여 있으니까 좀 컨디션 관리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수업 시작이니까 수업 복장으로 갈아입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생이잖아요. 멋지게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이제 좀 학교 가야 맛이 나는구만. 케이 고려대 어흥. 고대 다니는 과외 선생님이 저 나중에 고대 가라고 고대 과장을 사주셨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아, 이제 진짜 수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는 여기서 수업해요. 여기는 제가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해볼 겁니다. 투 모니터라서 과제를 할 때나 그럴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지고 오늘 학생회는 학교 가서 온라인 수업을 하네요. PT 같은 거 만든다는데 어우 이런 거 아닌데 정말 좋네요. 온라인 수업 때 좋은 점은 이 바지를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원래는 수면 바지가 선물인데 전 수면 바지가 없어서 추린이 입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추린. 네. 모양 확인하시고 손이 너무 뒤에 가 있진 않는지 또 너무 높게 올라가진 않았는지 팔꿈치가 너무 높게 올라가진 않았는지 받쳐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10분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이 20분이에요. 이럴 때는 즐겨야됩니다. 닌텐도 하고 로고 전업기 때 닌텐도 하고서 닌텐도 스위치 이러고서 화면 나오잖아. 닌텐도 스위치. 이제 2교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치가 어디다 뒀지? 책꽂이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쯤은 뒀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구나. 사회 이걸로 오늘 공부할 거예요. 보통 수업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를 위에 올려놓고 교과서를 여기 아래 이렇게 둬서 교과서랑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니냐를 얘기를 할 때야 근로 시간의 길고 짧음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오랜만에 거실 나오니까 되게 좋다. 너무 시원해 지금. 시원해? 와 시원하다. 방에서 아침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온라인 수업 쉬는 시간에 뭐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온라인 수업 좀 일찍 끝나면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뛰어가서 목욕하고 바로 나오면 될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오늘 좀 피부 좋은데?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들의 질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 견과류를 떨어뜨렸어. 또 쉬는 시간이네요. 3교시는 수업이 좀 일찍 끝나서 책상을 정리해야겠어요. 제가 요즘에 스터디 위드미 하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먹는 간식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거 다 치워야겠죠. 아 좋다. 지금 이제 4교시 전 쉬는 시간인데 잠시 누워있어요. 온라인 수업은 컴퓨터를 오래 보고 있으니까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서랍에서 피젯 스피너를 가져왔어요. 요즘에 다시 유행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린. 안녕하세요. 작은 통유한 정리하는 방법. 3a 더하기 5a란 a 3개와 a 5개를 더하란 뜻이야. 어, a랑 플러스 6 곱하면 a 플러스 6 플러스 1. 자, 민서도 아토를 잘 알아봐요, 그쵸? 자, 이번 구분법칙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로가 두 개인데, 자, 가로가 두 개일 때 구분법칙은 네 번 하는데요. 자, 순서대로 A를 먼저 분배해줘. 으아, 사무실 끝났다. 식판에다가 해줬네. 와, 대박이다. 찌개 들어있는 고기도 다 먹어라. 오케이. 다 먹을 땐 TV가 궁금. 으아, 잘 먹었담. 역시 어머님 밥이 제일 맛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왜 밖으로 나왔냐면은, 이 데카방 보이시죠? 제가 지금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와가지고 교과서를 가지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밥도 먹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진짜 올해서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가야 됩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물함을 해서 책에 무릎권에 넣었습니다. 빠르게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긴박해 보이네. 네, 긴박하긴 해요. 이제 빨리 집 가야 돼요. 지금 21분이거든요? 1분 늦었는데 지금 빨리 들어가면 되겠다. 내 상금을 물어달라고 했던 조약이 한성 조약이다. 네. 자, 얘들아, 잘 들었지? 네. 고생했다. 지금 5교시가 끝났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와서 1분밖에 안 늦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나 너 왜 늦었어? 하고 끝났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저 늦을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6규칙 수업을 할 건데 6규칙은 영어입니다. 그거는 호흡, 이거는 이가 붙으면 breathe, 호흡하다,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주원이 바이. 안녕. 수업 끝. 아, 근데 학교 또 가야 돼. 학교 지금 또 가고 있는데요. 왜 또 학교 가고 있냐면은, 제가 학교에서 영어 프린트 하나를 안 챙겨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챙기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3시 끝났는데 3시 반에 영어 수업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갔다 와야 돼요. 여러모로 참 바쁘네요, 정말. 1학년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2학년들하고 나도 저 때 있었지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오케이, 프린트 챙겼습니다. 아, 오늘 이제 오랜만에 2주 만에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다사다난했네요. 점심시간에도 엄청 바빴고 끝나고도 바쁘네요. 이렇게 오늘 학교에 두 번이나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